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읽어볼까요? 헤이, 자, 너 파닉스라는 걸 배우고 있어, 제가. 어? 얘가 어떤 소리를 안다라는 걸 배우고 있어. 응? 혀를 살짝 물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birth. 얘는.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할때그 birthday야. 어? birthday라고 아까 계속 들려주더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읽는다고? 글자를 보고 무슨 소리를 내는지를 계속 추측하는 게 너의 학습 목표야. Bonnie has. 얘가 부, 오, 느, 이 하니까 Bonnie고, 얘가 who has니까 has, Bonnie has, 부, 어, earth, birth, day, day, fun. 오케이, 뭐라고? Bonnie has birthday fun. 뭔 뜻이던가요? 오케이, Bonnie has birthday fun.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였지? 오케이, 영어로 뭐였냐고요? 누가 한글, 뭐 한글 연습하러 왔어? 여기 한글 이렇게? 버니 has birthday fun. Bonnie has birthday fun.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오케이, 밥. 밥, 밥, 밥. 밥. 밥 has two balloons. 밥 has two balloons. 뭔 소리예요? 오케이, Bob has, Bob이 가지고 있다, two balloons를, 풍선 두 개를. 오케이, 이게 뭐였더라? Bob has two balloons. Bob has two balloons. 오케이, 계속해서. 보니타. 리즈. 보니타 리즈 어브. 뭔 뜻이던가요? 보니타 리즈가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늘 붙여놔야 돼. 보니타가 읽는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어는 하나란 뜻이야. 책한 권을 읽는다는 뜻이야. 보니타 리즈 어 북. 이게 뭐였더라? 보니타 리즈 어 북. 오케이. 계속해서. 이거 on이잖아, on. on. 그 다음에 잘 봐봐. B가 부 됐어. R이 얼 되겠지. A가 대표 소리 에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오케이, 얘는 B야, D야?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뭐 되겠니? bread. 여기까지 읽으면 sit야, sit. 근데 S 붙이면 sit야, sit. 뭐라고? bread, sit. 그 다음에 온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소리가 뭘까? 배, 배도 되고 비도 되겠지. 얘는 그래서 합치면 비치. 온더 비치. 다시 읽어볼까요? 브래드 시트 온더 비치.
뭔 뜻이던가요? Bread sits on the beach. 그렇죠. Bread가 sits on the 어디에? On the beach에.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뭘까 소리가? 브랜. 아까 전에 이게 뭐였어, 이거? 브랜드였어? 없는 N을 막 소리 집어넣는 거야? 얘가 브레드잖아, 브레드. 브레드. 없는 글자에 소리를 좀 넣지 마. 그러면 얘가 브레드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겠어? 브랜. 그럼 얘 붙이면. 어? 아, 이거 디, 브랜디잖아, 그래, 브랜디. 아까 읽으면서, 자, 채빈아. 선생님이 너보고 혼자 연습하라 그럴 때뭐 하라는 걸까? 앵무새처럼 따라하라는 걸까? 응? 얘가 분명히 얘가 브랜디라고 읽어줄 거야, 아마. 그러면 네가 해야 될건 얘가 왜 브랜디일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지, 거기다 얘 붙이면 뭐가 될지. 얘가 무슨 소리인데 그 뒤에 얘를 붙이니까 뭐가 되니까 브랜디구나. 이거 하라는 거야. 그게 파닉스고 네가 하고 있는 공부의 핵심인데, 응? 그거를 안 하니까 네가 늘지를 않잖아. 응? 이게 브랜디잖아, 브랜디. 아까 전에 이게 브랜드였으면 이건 브랜디야. 그럼 얘는 무슨 소리래디? 어, 여기다 이거, 그거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워크고, 여기다 이거 붙이면 웍스. 그럼 얘는 with, 얘는 뭐디? 여기까지만 읽어봐, 뒤까지만. 오케이. EA가 왜 계속 아까 전에 EA가 그 소리 났으니까 이번에도 그 소리 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자, 아까 전에 이거 온더 뭐였어? 온더. 아, BD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구나. 응? EA가 무슨 소리 났어? 두 가지 소리 다 내? 그렇죠. EA가 E도 되고 N도 되지만 여기서 뭐였어? 그럼 얘도 똑같다고, 같은 책이라서.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 네가 따라,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고, 어떤, B가 무슨 소리 날까? EA가 무슨 소리를 낼까? D가 무슨 소리를 낼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얘가 그런 소리를 내는 거라는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까지. 오케이. S까지 붙이면 비즈. 아니, 분명히 얘 봐봐. 네가 너 똑같은 거 했어. 나 선생님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 Brandy works with beads. Brandy walks with bees 라고 네가 따라 하겠지. 그러고 나서 따라 하지만 말고 얘가 왜 브랜디라는 소리를 낼지를 생각을 하란 말이야. 어? 너 지금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어? 거의 한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어.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니? 응? 그냥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얘가 왜 브랜디가 되었을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얘가 왜 비즈가 될지. 아, EA가 이 소리 났구나, 여기선. 네한 시간 동안 앉아서 이거 열 문장 하고 있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뭐 했어? 선생님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 문장은 어떻게 읽지? Then 여기까지만 읽었고, 여기까지 붙이면. basket.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낸 거야? 오, 여기까지 소리가 무슨 소리야? 얘는 kit, basket. 거기다 S 붙이니까 basket. 예,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Ben likes to shoot baskets. 뭐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1까지 읽으면 like. 거기 s 붙이면 likes. Ben likes to shoot baskets. 선생님 귀에 들리는 거하고 네 귀에 들리는 거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어? 같지, 너하고 다르게 들려? Ben likes to shoot baskets. 근데 선생님 듣고 왜 따라 읽을 수 있고 너는 왜못 따라 읽니? 응?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봐. 어? 각각의 부분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다시 합치란 말이야. 네가 하는 공부의 목표는 제일 큰 목표가 그거야. 얘는 뭐였? 아니 그다음 얘는 뭐였나? 어떻게 읽나? 에스 빼고 읽어봐 그래. 베니. 홀리? 왜 이렇게? 네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홀리 맞아? 그래, 홀드지. 이게 홀리가 어떻게 돼? 당연히 홀드지. 베니 홀드. 거기다 S 붙이면 홀즈. 베니 홀즈. 그다음. 어, bat. Benny holds a bat. 그래, 내가 계속해서 너하고 나하고 몇달 동안을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 난다를 계속 가르쳐주고 배웠어. 그럼 그걸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어? 왜안 써먹고 그거를 맨땅에 계속 헤딩하고 있냐고. 어?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얘는 뭐야? 그럼 합치면 벤이고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헐 거기다 이거 붙이면 어 거기 다 붙이면 홀즈라고 벤이 홀즈 어 배트 뭐라고?